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.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최근의 인사 정책은 그야말로 정말로 이 나라 주민이 누구인가를 의심합니다. 그리고 대단을 임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과연 이 나라 주민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게 합니다. 이 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국무장님 필승!